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성은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도시로 알려져 왔지만 북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접경도시인 김포시가 찬란한 개성의 문화유산을 가상현실을 통해 볼수 있는 디지털 체험관을 만들기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에 설치될 고려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입니다. 개성 VR 열차로 표시된 가상현실 체험존이 눈에 들어옵니다. 열차 내 가상체험 의자에 앉은 관객들이 VR 고글을 쓰고 과거로의 여행에 나섭니다. 출발과 함께 조강 철교를 건넌 열차가 곧바로 개성에 도착하자 송악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고려 성곽의 웅장함은 물론 선죽교와 경천사 10층 석탑 등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려 왕궁인 만월대와 고려 국가행사인 팔관회의 화려함도 철저한 고증을 거쳐 3D 디지털로 재현됩니다. 개성은 이제 애기봉에서도 23km 거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남북 평화 협력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향후에 문화적 교류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 첨성대도 개성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모형으로 재현됩니다. 고려 천문 기구인 혼천일을 손으로 직접 사용하며 별을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 공간의 물체를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실감 콘텐츠도 구현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계절을 볼수 있고 또한 송악산의 바람이나 솔향기도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 기술을 활용하여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최초의 북한 고려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은 김포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디지털 체험관 설치로 애기봉이 한반도 평화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더 나아가 김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기봉에 오시면 북한 땅을 바라보며 실향민들 또 남북 통일의 염원을 안고 있는데 그곳에서 북한 고려문화유산에 대한 체험을 할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것이 아마도 김포 문화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애기봉 고려문화 디지털 체험관은 조만간 업체 선정에 이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조강 전망대와 평화관, 생태관과 통일 미래관도 연말까지 재개장할 예정이어서 김포 애기봉이 수도권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의 항공편을 증편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해 계양과 부천 등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는데요. 서울시의회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제선 신규 노선 개설에 대한 지원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전국의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의 의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조례 제정 4개월 만에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의 공항 활성화 사업 정의에 포함됐던 항공여객 증대 문구가 빠졌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범위에 있던 국제 항공노선 신규 개설 항목도 삭제됐습니다. 사실상 국제선 증편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이 어려워진 겁니다. 항공지원법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항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이득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된 거는 없죠. 예, 뭐 저희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개정안은 또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시장 단독으로 재정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국제선 증편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초 의원 발의 개정안에 있던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논의가 빠졌습니다. 기존의 소음 대책 지역 지원 법률과 중복돼 과잉 지원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경기도와 인천시 광역의원들과 국제선 증편 반대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연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김포공항의 전체 국제선 노선이 인천공항 이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경기, 서울, 인천, 우리 광역위원들뿐만 아니라 구의원들, 그리고 구청장들,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투쟁 동력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국제선 신설 의도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선 이전의 동력도 생긴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의 국제선 유지 기능에 동의하고 인천공항으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사회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신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목일이 한 달여 지난 가운데 계양산 자락에서는 5월에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민이 힘을 합해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앞으로 하나의 길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둘레길을 따라 묘목이 한 그루씩 옮겨집니다. 계양산에서 열리는 대규모 나무 심기는 지난달 식목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이른바 계양산 푸른 물 맑은 공기 캠페인. 계양구와 지역방송 CJ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나섰습니다. 계양산을 잘 가꿔서 진짜 우리 산림의 중요성, 산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양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산림을 가꾸자는 뜻이 모여 지난 두 달 동안 준비한 행사. 주민들도 한뜻으로 동참했습니다. 미세먼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한 그루씩 세우기를 수차례. 편백나무 100그루가 등산로 일대에 들어찹니다. 이 나무마다 CJ헬로 북인천 방송 가입자의 이름을 새겨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작은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계양구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 그 환경 발전에 그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알려진 나무 한 그루. 앞으로 계양산 일대에는 지역민들의 힘이 합해져 북인천 방송 나무 숲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 저희 CJ헬로는 지역과 함께 걷는 방송으로서 언제나 빠르고 깊이 있게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역 채널 프로그램이 상을 받았는데요.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주최로 제41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총 137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그중 총 7편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보도 부문에는 4개 작품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CJ헬로 이지훈 연재흠 기자는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소각장 이전 문제를 심층 보도해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민 몰래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행정부의 민낯을 드러내 공론화했습니다. 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담아 솔루션 저널리즘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저희 지역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소각장 관련 소식도 저희 지역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정규 프로그램 부문에서 한 편, 특집 프로그램 부문에서 두 편이 선정됐습니다. CJ헬로 성정환 기자는 또 하나의 생명 도시재생으로 특집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뿐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다루면서 전국적 사업인 도시재생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네, 지역 채널이 다른 방송보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문턱이 낮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려운 부분,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케이블TV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감춰진 문제를 끄집어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지역에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지역방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 따뜻한 5월을 맞아 남인천 중고등학교에서는 만학도들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성인반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라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잠시나마 모든 근심을 잊고 친구들,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달리는 학생들. 바통을 넘겨받은 뒤 즉석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봅니다. 남인촌 중고교 전교생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엄마, 아빠, 형제간 모여서 시골 그 운동회 때는 다들 그 동네 행사였잖아요. 근데 여기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아, 이 느낌이 오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5월을 맞아 남인촌 중고등학교에서 만학도들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체육대회엔 성인반 학생 739명을 비롯해 각 학급 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미션 달리기와 만보기 댄스, 고무신 컬링 등 다양한 경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은 학구열만큼이나 뜨겁습니다. 경기를 뛰는 학생과 경기를 응원하는 학생, 함께하는 선생님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학생된 입장에서 언제나 우리 선생님들 존경하고 또 우리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학교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학교를 졸업하시더라도 학교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엔 지역 각계 인사들이 함께하며 학생들의 학업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만학도 분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게으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5월에 열린 만학도들의 체육대회. 잠시나마 학생들은 모든 근심을 잊고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 지역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꽤 높은데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한국 GM 사태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 인천 지역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위원회엔 고용노동청과 인천시청, 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완성차 1차 협력업체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 GM 의존도가 높은 인천 지역 업체들은 GM 사태로 타격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창 볼륨이 많을 때는 저희 회사가 한 1200억, 1300억까지 이렇게 하다가 현재는 원래 저희들이 517억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업원이 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한 230명으로 떨어져 있고.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업체는 해외 진출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저희의 사실은 경쟁사는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현지 업체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업체들이 실제로 품질적으로도 우수하지만 가격적으로도 저희한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완성차가 계속 차량을 400만 대 이상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 마련이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2차, 3차 협력업체 참여와 함께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별 조직화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해결하는 한편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 아래 기온이 큰 폭으로 올렸는데요. 토요일의 낮 기온도 26도로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소매 차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